글쎄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연고도 없는 목포에 가서 선의로 내 돈, 개인 돈 11억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7억을 그 재단에서 공익사업으로 쓴다? 글쎄요, 이런 해명 자체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질까? 내 주머니 남는 돈이 있어서 누구 도왔다면 모르겠지만은 7억을 빚내서 도왔다? 11억을 빚내서 7억으로 도왔다? 저는 이런 것들 상식상 해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손혜은 의원이 검찰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투기와 투자의 경계에서는 매우 얇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민 여론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런 상식선에서. 그래서 저는 어제 손혜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후폭풍이 네. 지금까지 아주 거센 상황인데 먼저 두 분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저는 방어의 기술 A형. 방어의 기술 A형. 예. 뭐 방어의 기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 제가 그냥 A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혹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손혜원 의원은 일종의 저수지 물병이 같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에 있어서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그냥 뭐 의원직까지 배수진을 쳐버렸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그래서 좀 공을 넘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그냥 검찰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뒤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자신이 그 문제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보다 강조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기자회견 안에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뭐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진정성의 측면으로 보면은 자신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 근대 문화 유산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됨으로써 그 진정성이 훼손됐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훼손된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기 들어볼까요? 저는 두 글자로 난사. 난사. 예, 마구 쏘고 있죠. 지금 보면 뭐 처음에 이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자세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아니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가 사주가 이제 건설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건설 브로커들이 이렇게 아니 건설 마피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의혹으로 방송 한 시간짜리 뽑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막던지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 지금 이제 선택적 해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뭐 취업을 이제 그 강요했다는 거, 채용을 강요했다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명 보도문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그거 안식 채용하라고 압력 넣은 적 없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뭐 인력 선발 방식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그걸 바꾸려고 했다느니 다들 선이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력 선발 방식이 나빠서 그걸 바꾸도록 종용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두 글자로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명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알아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난사하면 나중에 내가 그리고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제 다 주구장창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를 어떻게든 방어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먹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어제 손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정치적인 해명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어의 기술 A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해명을 하면 할수록 계속 해명의 꼬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으로서 제일 그 자신의 입장에서 크게 마지막 끝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나는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의원직 던지겠습니다라는 거 하고 검찰 수사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예. 그거 왜 예를 들어서 아 그거는 그거고요 저거는 저거고요 이렇게 해서 해명을 하면 또 해명에 다른... 또 다른 의혹이 덧붙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걸 사실은 우려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또 다른 의혹들을 계속 양산하게 될 경우에는 이 공방이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공방이 될 가능성이 예. 높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지금 김정숙 여사와 자꾸 야권이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예.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을 민주당하고 일단 끊어주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이나 이런 것들로 갈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 어떤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해명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그 크로스포인트 재단이라는 곳을 이제 설립한 뒤로 2014년에 3천만 원 이제 출연한 거 이외에 네. 그 뒤에 출연하는 이력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구입을 앞두고 재단에서 그걸 앞두고 11억 원을 개인이 대출받아가지고 그 중에 7억 원을 크로스포인트 재단에서 이제 부동산 구입에 썼다는 것인데 사실 글쎄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연고도 없는 목포에 가서 선의로 내 돈, 개인 돈 11억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7억을 그 재단에서 공익사업으로 쓴다? 글쎄요. 이런 해명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질까. 내 주머니 남는 돈이 있어서 누구 도왔다면 모르겠지만은 7억을 빚내서 도왔다? 11억을 빚내서 7억으로 도왔다? 저는 이런 것들 상식상 해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손혜원 의원이 검찰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투기와 투자의 경계에서는 매우 얇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민 여론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런 상식선에서.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다룰 점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과연 취업을 알선하거나 이제 강요한 바가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문화재 지구 선정 과정에 있어가지고 구두로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실제로 했느냐 여부 이런 것들은 가려집니다. 그리고 이미 보도해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상임위에서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언급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져 보면은 그게 검찰에 갈 일이지 지금 투기했냐 아니냐는 검찰에서 그런 거 가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좀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목포에 가서 건물들을 산 것 외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은 이렇게 딱지를 자꾸 더덕더덕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정말 맞는 거냐,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에 합당한 것이냐, 그리고 진짜 투기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일단은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뭐 인사 압력을 넣었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그거와 별개로 지금 확인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투기 의혹 부분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의혹들을 제기돼서 얹어버리면 논란이 좀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이건 목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알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많이 손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지역을 많이 다녔거든요. 군산은 지금 이제 그 적산가옥이나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정리가 됐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하나도 그게 정리 안 됐을 때였어요. 그냥 폐가로 남아있거나 뭐 나이트클럽으로 쓰다가 버려지거나 이런 건물로 있었거든요. 갔을 때 저도 사고 싶었어요. 저도 사고 싶었고 저도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목포 갔을 때도 저도 여러 번 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들에 대해서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는 폄훼하는 건 조금 너무 무리하다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목포에 가서 누군가가 이 지역은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매입을 하는 건 뭐 이게 투기든 투자든 그 경계선은 모호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손혜원 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였기 때문에 그 주체가 손혜원 의원이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것도 사실은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는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펄펄 뛰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문화유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이미 다 훼손된 상태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네. 난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런 예. 거 아닌데. 처음에 첫 보도가 좀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한동안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이틀 정도 계속 그렇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어지면 다른 것도 다 없어진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거기에 손혜원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뭐 이른바 이제 네이밍 전문가고 브랜드 전문가인 사람이 홍보위원장으로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고 이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여기에 덧붙여져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이나 과연 그게 그렇게 건물들을 많이 산 게 과연 적절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뭐 저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지역을 살리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지역 사람들하고 조금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의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과연 그런 게 있었느냐 진짜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행동의 과정에 관한 부분 방식의 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너무 과하다 생각하면 그건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자의 진정성이 훼손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더 오버하듯이 펄펄 뛰는 거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나눠놓고 그다음에 행동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은 비판할 소지 있으면 비판해도 된다고 보는 저는 거죠. 저는 그런데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 중에 네. 이 사안들 자꾸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손혜원 의혹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들 저는 그중에서 심각성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같이 덜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뭐 정유라라는 사람이 승마를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당하게 입학하고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네. 받았다라는 거였는데 이 줄기 고구마 줄기 땡기다 보니까 뒤에 고구마가 아니라 거의 유전이 나와가지고 거의 정권이 무너진 거였는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시작할 땐 투기 의혹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언급을 했던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판을 키워가지고, 뭐 건설사와 무슨 뭐 내가 싸워가지고 막은 것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판을 키우고 있어요, 보면은. 네. 본인의 해명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선을 확장시켜가지고 건설사, 그리고 뭐 박지원과의 관계를 캐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넓혀가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확전을 만든 것은 손혜원 의원이고, 지금 시점에 만약에 본인이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인사 취업 논란 같은 경우에도 취업 강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문화재를 다루는 법을 니들 박물관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아야 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문화재 사랑이 거짓인지 아니면 참인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의 말만 해명만 믿고 갈 것 같으면은 아, 최순실이라고 뭐 승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고 변명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진실을 파헤치는 게 우리가 언론이 해야 될 일이고 정치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유를 드시는 것도 참 좋긴 한데 네. 정유라하고 비유를 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 정유라를 당기니까 국정농단이 나오고 대통령 탄핵까지 간 사안하고 이번하고 뭐 연결을 짓는 것은 비유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손혜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치인의 캐릭터,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 사안이 좀 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안에 아, 이런 기업인 출신의 기업 CEO의 어떤 물이 덜 빠진 국회의원, 덜 이제 다듬어진 정치인이 만들어지면서 그 정치인이 이런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생겼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적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제가 분리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손혜원을 그냥 손혜원이라는 사람을 싸그리 지워버리고 그냥 국회의원이 이 문체위 간사였던 사람인데 저기 가서 건물을 샀네? 이런 식으로만 너무 단순하게만 바라보면 사안이 혹시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 배제하고 우리가 좀 보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 세상에 대나무에 대한 얘기는 대나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나무에 관한 얘기는 소나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출발 위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 어쨌든 의혹 관련해서 공방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기자회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에 동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권에서 야권에서 호위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비판적으로 보시나요? 제가 2012년에 이제 비대위원 처음 할 때 젊은 사람이 뭣도 모르고 두 명의 국회의원한테 내몰렸다고 예, 승부를 걸어가지고 예. 두 명을 자진 탈당을 유도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논문 표절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안 나가려고 보통 저항을 해요. 그래가지고 소명도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반강제로 내보냈는데. 이번 상황에서 보면 탈당이라는 것을 어떤 처분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어느 정도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안경 벗고 싸우자. 우리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안경 벗었으니까 제대로 싸우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요청했다고 지금 언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다들 보면 뻔합니다. 그 뒤에 나와서 한 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게 던지는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앞으로 내가 민주당에서 몸은 떠나 있겠지만은 민주당을 위하는 무소속 의원이 될 테니까 당신들도 날 지켜주시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탈당의 진정성이라는 것도 믿기 어렵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탈당했다가 돌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서영교 의원이거든요. 네. 그때 탈당할 때 뭐였습니까? 본인의 친척, 본인의 친동생을 이제 보좌관 비서진으로 채용했다는 것 때문에 뭐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나갔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해결된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탈당이라는 것을 시간 보내기 이상의 의미로 민주당이 쓰고 있느냐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네, 뭐 이건 제가 짧게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네. 정치에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물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올 때 그렇게 썩 내키는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야권에서 김정숙 여사의 관계 또 서영교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이 당적을 버리고 난 나가서 배수의진 치겠다 이렇게 하면 뭐 혹자는 민주당에서 꼬리 자르게 했다고 하는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서든 방어하면서
이게 너무 과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끝내면 참 좋겠는데 손혜원 의원이 스스로 나간다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기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뭐 우리가 의심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회견에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저는. 이번 조치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일단 손혜원 의원이 말을 믿었고 그리고 본인이 탈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탈당을 만류했다라고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의도만 괜찮으면 그럼 괜찮은 거냐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뭐 지금 손혜원 의원의 이번에 가서 문화사랑이 그 방식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저렇게 뭐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적상각을 이거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일부를 매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 그게 과연 지금 20여 차례 저 채로 늘어난 이런 과정에서 의심을 살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걸 민주당이 마냥 감싸려고 해서도 안 된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용반 작용을 말씀드린 건 야권에서 네. 확 밀어붙이니까 그 밀어붙이는 의혹에 대해서 여권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 뒤로 밀려버리면은 마치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될까봐 그런 측면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행했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근데 앞으로 손혜원 의원이요 이 의혹을 대한 데 있어가지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려면은 자꾸 9채에서 20채, 25채 이렇게 숫자가 네. 불어나는 상황을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뭐 제가 지인들까지 다 그걸 공개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네.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부동산 구입을 권유했고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확히 밝히고 본인은 알 텐데요. 다 알죠. 왜냐하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은 거 소개시켜줬는데 산 다음에 아이고 그때 좋은 거 소개시켜 샀습니다. 인사 한번 안 했겠습니까? 산 사람이 네. 만약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애초에 그걸 싹 잡아가지고 해명을 하면 됩니다. 이분은 이래 샀고 지금은 저래 샀고 언제까지 지금 등기부등본 100만 원씩 떼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지금 가가지고 그거 살펴가지고 뭐 김신대기 손혜원 의원 친척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정치적인 해명만 하고 있을 것인지 저는 만약에 그걸 싹 놓고 손혜원 의원이 해명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면은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